새롭게 돌아온 방탄소년단과 함께 대한민국의 대중가요를 즐기는 시간 방탄가 왜 까먹은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까먹은 거 같은데? 이거 네. 우리 시즌 2예요 우리 네네. 새롭게 돌아왔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아 이거 우선 한번 정해보죠 아니 무슨 아니 방탄가는 각설이도 아니고 죽지도 네. 않고 매년 찾아옵니까?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아 이거 방탄가요 저희 방탄가요 네. 이거 이제 방탄가 이거 있잖아요 방탄가 네. 그거 호석이 형이 하는 거 진짜 왜 이제 아, 말했잖아요 촬영 전에 방탄가요 이렇게? 황당가요? 그대로 가라 자 하나 둘 셋 황당가요? 자 그럼 아, 다시 네. 한번 오프닝 해볼게요 네. 별론데? 새롭게 돌아온 방탄소년단과 함께 대한민국의 대중가요를 즐기는 네. 시간 네. 둘 셋 황당가요? 열 번째 방탄가요 주제는 2016 방탄소년단 노래 결산 아 결산 좋네요 멤버별로 좀 자신들이 기억나는 2016 우리 활동이 있다면 한 가지씩 얘기를 해봅시다 당연히 피땀 눈물이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불타오르는 데 있었다는 거 그렇죠 불타오르는 데 진짜 좋아했어요 활동이 신났지 그거는 뭐 콘서트도 네. 있었죠 콘서트 그렇죠, 첫 콘서트. 최조 콘서트 최조 경기장 있어요. 고척돔 팬미팅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첫 대상도 있었고 나만 대상도 있었죠 아 그래서 나 윤경 울 때 생각해 자 우리 정국이 비 혹시 힘들었던 순간 있어요? 저요? 네. 아니 전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저는 계속 이제 기쁜 순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좋네요. 좋습니다. 네. 그렇죠. 2016년 정말 말 그대로 화양근한 해가 아니었... 뭐... 아. 형을 한번 그려봤어요. 오, 야, 잘, 잘 그린다, 야. 야, 잘 맞다. 형이도 그림에 소질이 있네. 오, 너 잘 그려, 오히려. 아니, 형이 인상적인데, 뭔가? 형이가 뭔가 다음 해에 크게 활약할 것 같은 그런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오늘 그래서 뭘 하나요? 지금 다 판때기를 하나씩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뭘 하나요? 그래서 아. 오늘도 여지없이 또 가지고 계신 판에 네. 자신이 원하는 벌칙을 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거 하겠습니다 SNS에 셀프 엽사 SNS에 셀프 엽사? 네. 근데 솔직히 이거 너무 우리 생활 아닌가요? 네? 엽사 너무 자주 올라갑니다 아, 저는 일상이 엽사라 저 이러고 아. 있어도 엽사예요 아니요 형 잘 생겼어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네. 저희 요즘 니즈인 제휴 없이 그래 방탄소년단 주황머리 자 다 쓰셨어요? 얼른 쓰셨으면 네. 22행시 네, 저도 썼습니다. 미쳤어요? 22행시라니? 야, 잔인하다, 진짜. 22행시의 행시야, 행정고시라고 말했는데요. 아, 야, 생각도 못했다, 야. 22행시요? 촬영이 안 끝날 것 같습니다. 2016 방탄소년단 노래 결선 시작에 앞서서 팬분들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바로 팬들의 마음을 파악하라. 상황별 방탄소년단 노래 베스트인데요. No. 과연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 질문. 내 마음을 심쿵하게 만들었던 방탄소년단 최고의 킬링 포인트. 오.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죠. 하나만 빼기가 어렵죠. 전 진짜 이걸 확신해요. 확신해요? 네. 자,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난 좀 보여주기 민망한데. 혹시는? 아니요, 저 Save me. 자, 저는 Save me. 여러분, 그리고 각자의 킬링 파트를 하나씩 재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진짜? 가져. 와, 지민이 부분. 가져가 부분. 아, 가져가 부분. 비는? 비신요. 네네네, 해줘서. 아, 개져서. 개져서. 그럼 3분 30초. 그래, 3분 30초. 보여주세요, 제대로. 그래, 아, 그렇네. 아, 그러네. 3분 30초. 아, 킬링이요. 나 이거 생각을 못했네. 그러지. 자, 지민 씨는 뭘 썼나요? 아 저는 아무래도 슈가 아 지나가는 거 맞아요 혹시 저는 Save Me 어, 약간 호호가 미... 어딘가요? 아 제가 말하기 민망하죠 제 파트에 아는데 어 되게 궁금하다 이거 은근히 정답 이거지 보여주세요 오 우와 나 비싼 눈물에 도입부였습니다 아 나 그 도입 빨라서 말했잖아 도입부 인트로 인트로 적었다네 귀엽단 말이야 아 진짜요? 그래서 정답이 없네. 그죠 정답이 없습니다. 와, 대박이다. 야 어떻게 아무도 못 맞추냐? 근데 약간 지민이가 없던 안무를 좀 약간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 잠깐만 이거 성기 디스인가요? 없던 안무를. 성기 안무를. 조금 킬링 파트가 아닌 안무를 갑자기 킬링으로 만들다. 또 심쿵하게 만드네요. 야, 친구라고 또. 지민이 너 킬링을 만드는 남자구나. 그래. 킬람? 킬람? 킬람. 킬람이다. 보이프가 너무 섹시했다. 녹음할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거의. 팬들이 너무 집중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달라고 할 때 다시 한번 할게 그리고 또 B의 이 부분도 많이 따라하시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아, 이 부분 그래서 B씨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야, 오늘 보여주는 게 많다. 한번 보여주는 게 많네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과연 몇 개가 나갈지. 피치가 좀 떼는데 하나도 나갈 겁니다. 하 나오네, 하. 아무튼 피땀 눈물의 도입부가 가장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아무도 정답이 없으니까 코인 다 받아야 돼. 그죠. 자, 코인은 다 하나씩 받읍시다. 형 마음에 안 들었던 분한테 두 개 주시면 됩니다. 저요? 지민 씨. 네? 그러면 이제 1을 말고 네. 2, 3, 4, 5위도 야, 궁금하다. 호호 있는 거 아니에요? 보겠습니다. 호호가 있으면 좋겠네요. 네. 궁금하네요. 봅시다. 2위 우리 커플 신발 사이의 어린이. 오, 신발요. 청년 노래가 아닌데도 한번 해주세요 말이네. 지금. 여자 설레는 말이네. 우리 커플 신발 사이의 어린이 운동화. 이유가 너무 예쁜 가사와 윤기 오빠의 목소리가 만나 아미들 심장 박살. 우와 박살 났다. 이해합니다. 인정합니다. 아미들 네. 심장 맞아요. 대학살이라는 네네. 이유였고요. 3위가 우선 정국이 부분이죠. 저 푸른 바다와 세르트. 아 이거 내가 썼습니다. 아 진짜? 아 제가 썼어요. 썼어요? 아 제가 쓴 파트예요. 아 이거. 진짜? 아 네. 네. 아 잠시만요. 제이홉이 급하게 썼다고요? 세르츠를 믿어 해. 오, 오. 이거. 아 진짜요? 네, 네. 아 제이홉 씨. 아 그래 다행이네. 있네요. 아니, 너무 놀라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 아니 제이홉이 이런 것도 쓸 줄 알았는데. 아 난 뭐 쓰면 안 되나요? 쓸 수 있지. 서정적인 가사로 희망을 노래하기 때문이래요 제이홉 씨. 와 희망을 노래하기 때문이래요.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제이홉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준 사이다 같은 노래는 아 이거는 뭐 이거 사이다 같은 노래 1위 1위 이거는 나는 할 것 같은데 듣고 볼까? 야 오랜만이다 네, 그 노래를 아니 이거는 방탄가요 할 때마다 나와 이 노래 내가 바로 듀골 브레이커 하나 둘 셋 비 쩔어 슈가 불타오르네 네, 정답을 보여주세요 야! 야! 3야? 1이야? 사이퍼 비트가 빡빡빡빡 이르드는 맞지? 우리가 SG3가 이제 공연을 하면 진짜 많이 터지는 곡 네, 신나긴 하죠 네. 아 뭐야 하나 너무 맞춰 야 벌칙 안 맞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벌칙 받을 것 같아 지금 정국이랑 지민이 맞췄죠? 아 그렇죠 아, 맞추면 그냥 초콜릿 먹어버릴까요? 아니요 네. 네. 아 이게 사이다인 곡을 듣는 이 사이퍼를 듣는 상황이 있네요 아 상황이 자. 첫 번째 학교 갈 때 아, 학교 갈 때 사이퍼를, 사이퍼를 들으면서 이거 비가 학교 갈 때 사이퍼 듣는 모습 한번 재현해 주시면 안 돼요? 바바바바바 오케이 재현이 있는 거예요? 뭐야? 뭐야? 뭐 그거 아니야? 메트로놈 아니야 이거? 네 번째 보정기회 과정 사이퍼 드래기 나오면 헤이런들 완전 아 이거 학교 갈 때 이런 게 하나요? 근데 두 번째 운동할 때는 정훈 씨가 한번 보여주시죠 자 볼링하면서 사이퍼를 보여주시죠 전투력 상승 What you gonna do? Kill it, kill it 처음부터 풀리는 의미인데요 DC 제안을 주세요 뭐 풀고 있어요 지금? 1장 1이요 1장 1 어떻게 풀리세요? 1장 1 장문 아닙니까? What you gonna do? Kill it, kill it 답 보세요 답은? 정훈입니다 정훈입니다 참 좋네요 네 신나네요 네 잠들기 전 자장가와 같은 달콤한 노래 1위는 달콤한 노래 슈가 형에 관련 있는 건가요 그럼? 어, 설마 퍼스트 러브인가요? 자, 자기 전이거든요 그죠? 근데 나는 진짜 진이 형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어웨이크 어웨이크를 자기 전에 듣는 근데 저는 리플렉션 실제로 그리고 저는 이 노래를 잠자기 전에 많이 들었습니다 아 진짜? 네. 자 정답 하나 둘 셋 보여주세요 자 뭔가 피씨 아 미스라이 아 영어구나 저도 미스라이입니다 미스라이 미스라이 여러분 제가 그 바꿀게 한번 드릴게요 이들은 코인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요 사람들 중에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빨리 가 볼게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힌트는 랩몬 형이 자기 전에 들었다는 거예요. 저 이 장기 형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아! 이거구나. 장기 형이 정말 그거다. 알겠다. 그거다. 이거였어. 이거였어. 야, 이거는 저에게 관심이 있으면 맞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다 왠거 제가 지나가는 투로 한 두어 번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야, 두어 번? 노래가 야, 이건 다 맞춘다 이거는. 갑자기 100... 코인이야 이거. 이거 안 맞추면 제가 이거 100번 진짜 안 맞추잖아요. 네. 이건 진짜 안 맞추잖아요. 그럼 진짜 와. 자, 해보자. 진짜 와고. 좀 약간 실망이에요. 알았어요. 맞아. 자, 하나, 둘, 셋. 왜 다 로스트, 로스트 했어? 오, 버터플라이. 자, 정답 보여주세요. 아 버터플라이가 어딨어? 반장 친구들아, 아유 이 친구들 참. 아니, 내가 너희들은 아미의 마음을 몰라. 내가 왜 로스트를 했냐면 랩몬이 한번 이야기했어. 이거 로스트 왜 했냐? 내 최곡이라고 막 이러면서. 네, 제가 버터플라이 나왔을 때도 화양연화 파트 2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 버터플라이 여러 번 언급했어. 아 버터플라이.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두 개가 남았어요. 아, 이제 끝인가요? 네. 이걸 맞춰주시면 정말 아미들의 사랑과 아미들의 마음을 정말 아는 정말 리얼 벙그리로 인정하겠습니다. 아, 그럼 이거 맞추면 하나 감면 혜택 하나 주세요. 그럴게요. 진짜 이거 맞추면 감면 혜택 드릴게요. 오케이. 이것이 방탄이다. 방탄소년단의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한 야, 이거는 이런 게 방탄 스타일전 아니에요? 방탄소년단, 지금 방탄소년단 하면 가장 빡 생각나는 지금 딱 두 개가 생각나는데. 아니, 저도요. 하나 둘 셋. I need you, save me, fire. I need you, I need you, I need you. 저 save me 갑니다. I need you 아닐까요? 자, 저도 여러분, I need you 생각했는데. 자, 여러분. 불타 아니면 I need you. 여러분, 자. 저러분은 누구야, 저러분. 여러분. 자, 정말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다시 한번 바꿀 기회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정답이 이 안에 있습니다. 와. 바꿀 기회 드릴게요. 안 바꾸셔도 되고 바꾸셔도 돼요. 나 안 바꿔. 나도 안 바꿔. 안 바꿔. 안 바꿔요? 아, 바꿔. 아, 잠시만. 나 안 바꿔. 2, 1. 정답은? 정답 보여주세요! 와! 아, 진짜 이거. 정답은 야, 봤냐? 잘 바꿨다. 아, 진짜로? 누가 맞췄죠? 톱이에요, 톱. 저랑 지민이랑 한 명이 나왔나, 이제. 하나씩 주시겠어요? 이거 5번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하죠. 이걸 맞히시면 그 맞히신 분은 벌칙에서 제외해드릴게요. 와, 진짜로? 이거는 아미들한테 가장 중요한 노래이기 때문에 객관식이구나. 방탄소년단 팬이 된 계기가 된 노래는 이게 가장 히트한 노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아니죠. 꼭 항상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전 바로 알 것 같습니다. 내가 팬이 된 계기. 나도 이거 진짜 확실할 것 같아. 확신해요. 네. 둘셋 아니에요? 둘셋 괜찮나. 그건 우리 팬들이 이미 듣는 거. 써볼까요? 팬이 된 계기가 된 노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거 맞으면 이게 두 개 중에 헷갈리는데 아미의 방탄으로 인정해드립니다. 자, 코인 4개 희망이 있어요, 재혁씨. 한 번에 깔 수 있어요. 나일 것 같아. 그거 진짜 나 할 것 같아. 자, 하나, 둘, 셋! 아니죠, 아니야? 아니지. 자, 5초 드릴게요. 잠시만, 나. 4, 3, 일단, 나 아니지. 2, 나도 아니지. 정우씨, 정우씨 지금 지웠어요. 지웠어요 지금. 아, 잠시만. 초대를 안 지워. 우리 정국이는 나를 정국이 너무 따라해. 다음은? 아, 그래요? 형 안 따라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답은? 난이제! 아, 여러분. 꼴찌 똑같아. 꼴찌 예언 똑같아. 아니라니까. 빨리 주라고. 빨리 코인 주라고. 코인을 지금 지금 4개였던 분들이 누구죠? 나. 와, 극적이네. 지금 벌칙만 했어. 없어진 거고. 그리고 지금 나 그럼 나왜 없어져요? 저도 없어졌어요. 두 분은 감면시켰습니다, 제가. 왜요? 왜냐면 이 노래를 맞추면 형 4번이라 했잖아요. 4번이라 했잖아요. 아니야. 4번이라 했어요. 5번이야. 아, 4번이라 했잖아요. 4번이라 했냐? 빨리 맞추면 감면 혜택 받으세요. 볼게요. 코인 맞추면 감면 혜택 드릴게요. 오케이. 이걸 맞추시면 4번은 코인을 가고 5번은 벌칙을 면제한다 했어. 아, 그렇지. 5번이 벌칙 면제라고요? 그렇게 얘기했다. 잠깐만, 저는 여론을 항상 생각하는 굉장히 민주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네. 우리 잠깐만, 지금 일단 많은 왜냐하면 5번 질문이 굉장히 뭐랄까. 그렇죠. 어쨌든 중요한 질문인 거 맞잖아요. 이게 몸통이었어요. 네. 네. 자, 지금 코인이 몇 개씩 있죠? 두 개 있습니다. 3개 있습니다. 3개? 두 개요. 태형이 없어요. 태형이 없어요? 와, 진짜. 태형이 빼고 비슷하네요. 네네네. 야, 이거 거의. 태형 없어요? 막상 막한데. 뭐 하나 받아요. 애따 받아라 약간 이런 건데? 하나는 받고 시작합시다. 야, 네. 오늘 나 왜 그러냐. 공평하니까. 자, 라운드 2! 팬들이 투표한 2016 방탄소년단 노래 순위! 에이. 빠밤! 그럼 첫 번째 노래 보여주세요.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아, 솔직히 저건 내 마음속에 1위거든요. 저도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모두가 1위예요. 1위일지. 이게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거랑 또 팬분들한테 의미가 있는 거랑 약간 다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 둘, 셋! 자! 아, 자, 3위, 2위, 한국인은? 잠시만요. 얍! 아, 2위! 강신하냐? 아, 왜 이렇게 바꿔? 네. 자, 여기 있어요? 네. 정답을 보여주세요! 야, 잘한다, 너. 야 태형이가. 형, 비형 날이다. 야, 하이파이브. 형, 나 방금 3위 적었다 1위로 바꿨는데. 그러니까. 땡이야, 너. 그래, 어쩔 수 없어. 내 마음속에 1위야, 이거. 1과 3, 2를 합치면. 봤어, 3위. 개인 카메라 이쪽 끼었어. 아, 나 봤어. 나 3에서 1로 합치면. 나 아무도 안 잡는데? 하씨.
Save Me. Save Me요? 이거 Save 되게 의외일 것 같은데. Save Me가 탑5 안에 있다. 이것만으로도 일단 되게 맞아. 네. 잠시만. 이게 달라졌어. 하지만 여러분, Save Me에서 놀라기 이릅니다. 정말 더 놀랄 만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진짜 맞추자. 인정된 거 자, 썼습니까? 조심하. 자, 정답. 하나, 둘, 셋. 자, 바로 공개해주세요. 바로. 정답은? 야, 너 진짜? 가만히 있어. 온라운즈는 나 맞았어. 2위야, 나 2위야. 여유로 안 돼. 여기부터였죠. 오, 아, 맞았나요? 나 맞았어.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곡인데, 정국씨. 아. 나 왜를 맞냐. 아, 정국이가 하겠는데. 야, 뭐 벌칙 정국이다, 야. 여러분, 지금 정국이 코인이 지금 6개예요. 지금 이러다가 정국이가 5개인가요? 코인 부자네. 지금 벌칙 하는 거 보겠습니다, 야, 좀다가. 야, 좋겠다. 야, 너가 실질적으로는 제일 부자야. 그죠? 자, 다음 문제는? 피땀 눈물, 역시 피땀 눈물 어디 피땀 눈물은 지금 1위, 4위, 5위만 남겨두고 있는 거. 아, 중요합니까? 자, 잠깐만. 중요한 노래니까 시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자, 아, 자꾸 남의 건 보고 막 고쳐야 돼. 하나. 아, 자기의 특색을 지키세요. 나의 소신이야, 이거를. 하나, 둘, 셋! 답은? 자, 정답 공개! 아 맞아 바꿨어. 지금 코인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저 여섯 개 다섯 개. 아니 여기서 제외를 할지 아니면 코인을 다섯 개를 할지. 와 대박. 다섯 개. 못 맞추면 코인. 자, 그래, 그럼 벌칙 제거를 하자. 야, 벌칙! 그러면 정국이가 맞추냐 안 맞추냐가 제일 중요한 거야. 잠시만, 이쪽 3명이 맞춰버리면은 그쪽으로 3명으로 넘어가는 거야. 솔직히 난 제로여서 내가 막 형, 이건 한 명씩 나. 공개하죠. 자, 다음 노래 보여주세요. 어? 둘, 셋? 둘, 셋이 몇인지. 야, 그래. 이건 팬들의 마음을 알아야. 둘, 셋이 1위일지 아니면 5위일지인가요? 알겠다. 안 가르쳐야지. 오지마. 야, 이거 할 때 우리 그 대상 받았을 때 이게 10몇위까지 올라갔었어요. 자, 여러분. 아, 진짜요? 잠시만. 아, 이게 갑자기 막 빗땀보다 높이 올라갔었단 말이야. 태영 씨, 일로 와보세요. 네. 와, 뭐예요 지금? 전 썼어요. 자, 5초 드릴게요. 5! 아! 4, 3, 2, 1! 정답 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정답은? 자. 1위, 5위, 다양합니다. 자, 여러분, 잠깐만요. 야, 1위! 뭐야, 이상적으로. 잠깐만요, 정답 나오기 전에. 1위 손 들어봐, 1위. 나 1위. 1위. 팬들 마음엔 1위지. 우리 제가 그래. 1위가 맞으면 지민이가 뭘지야. 5위가 맞으면 정국이가 뭘지야. 자, 정국이냐? 아미 마음 알아. 아미는 정국이냐? 지민이냐? 아미 마음 알아. 정국이겠지. 역시 한 번에 이렇게 판세가 바뀌고 많아요. 와, 지민 셋이 1위입니다, 여러분. 야, 진짜 두 개 1위구나. 자연스럽게 5위는, 5위는 뭔가요? 잠시만, 5위 잠시만요. 붙어 오르네? 5위는 저희가 맞추는 걸로 할래요? 아니, 자, 형님. 특급 찬스. 없어요, 그런 거. 5위 곡 맞추기 해가지고. 5위는 맛있죠. 틀린 사람 나랑 같이 하자, 벌칙 한 명만. 그거 있어. 그래. 어, 그렇게 하세요? 어, 재밌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럽시다, 우리! 정답을 피해가야 되니까. 아, 정답을 피해가야 되는 거죠? 정답을 피해가야 됩니다. 아, 진짜 어렵다. 피해가야 됩니다. 내가 이걸 답을 봤는데 진짜 의외의 곡이에요. 최대한 덜 명곡인 걸 뽑아야 돼요. 랩미너로 내고 이거 두 번으로 내고 있는데 최대한 덜 명곡인 걸 뽑으세요. 야, 그럼 난 뽑을 필요가 없잖아. 랩미너? 그치, 넌 뽑을 냉정한 생각해서 이 중에 랩미너가 빠워가 약해. 그럼 전 톰으로 갈게요. 야, 솔직히 여기서는 불타 아니면 쩔어야 그냥 완전 이 아니야 그 얘는 지금 룰을 이해를 못 하고 있어. 자, 룰 이해. 자, 빨리 쳐주세요. 난 불타하겠습니다. 불타. 오케이. 그럼 정국이는 자연스럽게 사이퍼 3가 아닌가? 아, 자, 정답은 뭔가요, 감독? 같이 갑시다. 투모로우다. 같이 갑시다. 왜요? 빈씨 룰을 이해를 못했죠? 멀치통. 얘는 룰을 이해를 못한 것 같아. 투모로우가 5위가 아니잖아. 어? 5위야. 투모로우가 5위예요. 투모로우가 5위야. 5위라고.
지금 맞춘 사람이 벌칙을 하는 거야. 도로가 5위야. 태용이 하나 뽑고. 자, 내가 네 벌칙 내가 뽑아줄게. 자, 저 22행시예요. 22행시. 자, 그리고 다섯 글자 이상식이에요. 저 그래. 자, 자 본인 거 한 거예요? 어, 이게 내 건데. 본인 거 뽑은 거예요? 이게 바로 자승 자박이라고 하죠. 자. 자, 앞에 보이네. 22행시. 형, 다섯 글자 이상입니다. 한 행에. 자, 자 보이세요. 하나, 둘, 셋. 넷. 공개해주세요. 아이, 너무하잖아, 이거. 아. 너 뭐예요? 피부터 뭐예요? 전 멤버들의 장르 말해서 1분 동안 앞에서 재롱부리 있게 무반주로.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지민이는요? 방탄소년단과 아미의 사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2행시. 네, 이거는. 자, 자. 2016 방탄소년단 연말 결산 편이 끝났습니다. 감회가 새로운데 어떠셨어요? 일단은 제가 제로였거든요. 제가 계속 1등이었다가 이게 어떻게 다시 꼴찌로 가게 됐네. 숨으로 한 방으로. 아, 오늘 되게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는 앙케이트여서 굉장히 의미가 깊었던 것 같고 재밌네요. 네네. 뭔가 아미들의 마음, 아미들이 우리가 직접 아미들이 돼서 뭔가 그거를 곡을 고른 느낌이었어요. 난 전 둘 셋이 1위였다는 거에 되게 네. 크게 감동을 먹었고요. 네네네. 아 앞으로도 꼬끌만 걸읍시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마디씩. 머릿속에서 벗어나자. 아 저 진짜 오늘 뭔가 아미의 마음을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진짜 이 방송이 이 컨텐츠가 나가면 또 아미가 저희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나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해 이거? 네 이렇게 2016 방탄가 연말 결산이 끝났는데요. 정말 아미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 것 같습니다. 벌칙은 오늘 박지민 군과 김태형 군이 수행해 주실 예정이고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야 안녕. 안녕. 인정 못하면 1분 더. 자 재롱 우리가 인정 못하면 1분 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야 웬만하면 인정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야 무반주 재롱이야? 네 그러니까 형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장르를 말해줘야 돼요. 가볼게. 응. 와! 오. 아니 뭐 인정 못합니다. 이거 네. 재롱이 아니잖아요. 함성이 재롱이 아니잖아 재롱이. 약간 무서운 건데요? 함성이라면서요. 아미. 한성. 아, 한성. 네, 한성만 보여줘. 한성 얘기요. 한성 캐릭터 비기니에서 한번 얘기 보여줘. 봐라. 도저히 멋진데. 진짜 재밌다. 너 이러면 나랑 같이 이거 반 나눠서 하자. 아, 빨리 장르를 말해주세요. 야, 뭐 섹시해봐. 약해. 더 약해. 빵! 애교. 귀여운 거. 애교. 형, 저랑 반 나눠서 할까요, 그냥? 반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반 나눠서 하세요, 형. 선생님들끼리 반 나눠서 하세요. 11행시. 11행시. 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야 수고하세요. 화장실 일로 와 앉아. 나 이거 왜 한 거야 그러면? 너? 너가 너무 못했잖아. 방탄소년단과 함께 해주어서. 그다음 탄을 하라고. 탄. 아 이럴 수가. 미. 미쳐버리겠다. 으이야 자 사 사실 랑 낭만인 것 같아요. 을 뭐, 아니야 형 왜요? 고민하는 거잖아요. 자 할 거 진 진짜 심적으로 으 야, 야 로 엄청 많이 남았다. 로망이 있었어요. 축배를 같이 드는 로망. 하 자 하 하 그리고 드 아니, 드미 아니야, 드야, 드. 아, 그래? 드 하지 말고. 드. 드디어! 립. 이거 립. 어떻게 하냐? 드디어? 입 맞춰주고 싶은 우리 아미. 오.
뭐냐? 니 한숨으로도 읽고 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아미 감사해요 사랑해요 우와.